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하나님의 그 성령, 무조건적 사랑의 영적 에너지를 받으려면 우리는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구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팍팍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구하라 그래요. 그것이 사실은 알고 보면 뉴스타트의 핵심입니다. 구하라. 왜 구해야 되냐? 정말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의 영적 에너지를 우리는 구해야 돼. 네. 그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며? 그럼 나에게 그 영적 에너지가 필요한 것도 다 아실 거 아니야? 근데 왜 자꾸 구하라고 그래? 왜 그럴까요?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은 상대방에게 철저히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준다는 말은 선택권을 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고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에는 그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박사님, 저는 선택을 했거든요. 선택을 했는데도 안 되네요. 선택을 하되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 해야 돼. 아시겠죠? 여러분 갑돌이 갑순이 노래 잘 아시죠? 그 노래가 굉장히 중요한 노래입니다. 아시겠죠?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네. 그 노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요? 그 노래 끝은? 예? 예. 그 노래 마지막은 달 보고 울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달 보고 울게 된 그 결과에 도달한 이유는 뭐예요? 예? 그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냐고 하면, 갑돌이 마음에는 갑순이 뿐이었습니다. 아니, 갑순이 뿐이었어. 갑순이 뿐이었어. 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순이 뿐이었어. 자, 여러분에게는 생명 뿐입니다. 생명 뿐이야. 근데 갑돌이에게도 갑순이 뿐이었단 말이에요. 뿐이었는데, 갑돌이가 뭐라 그랬어요? 갑돌이의 문제는 뭐예요? 그 노래 가사에 다 나와 있어. 마음뿐이었다 이 말이야. 아니었죠. 갑순이 뿐인데, 갑순이밖에 없는데 그것은 마음뿐이었다. 마음뿐이어가지고 결국 결론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까짓년 했더래요. 네. 아시겠죠?
자, 요거 참 중요합니다. 뉴스타트에 요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갑순이 뿐이야. 갑순이 밖에는 없어.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 돼. 올인 해야 돼. 이 올, 이 갑돌이 갑순이 얘기는 마음, 갑돌이 마음에는 갑순이 뿐이었고, 갑순이 마음에는 갑돌이 뿐이었는데, 올인을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올인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뭐예요? 용기 부족. 아, 용기 부족. 아, 좋아요. 100% 100점은 아니지만 한 98점은 돼. 용기 부족. 용기가 없어. 용기가 없다. 아, 는 것은 이게 맞는 말이지만은 이게 모든 것의 모든 것을 확실히 설명해 주는 답변은 아닙니다. 행동을 해. 자, 용기 없다는 건 결국 뭐를 하지 않았다? 행동에 안 옮겼다는 겁니다. 이것도 다 비슷한 점수밖에 줄 수 없습니다. 응? 뭐 거짓 사랑은 아니지. 갑순이 뿐이었는데 그게 무슨 거짓 사랑이야. 자, 행동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다. 이것도 말이 되긴 돼요. 행동. 뭘까? 그때는 참 핸드폰 없어서 불편했겠다. 그렇죠? 마음을 모른다고 행동에 안 옮기면 돼요. 마음이 어떤가를 보려고 행동에 옮겨야지, 그렇죠? 이게 진짜 갑순이도 내 뿐인가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오. 근데 안 알아봐. 여기 경험자가 있는 모양. 자, 대답이. 혹시나 거절당할까 봐. 쪽팔릴까 봐. 그놈의 쪽이 문제다. 맞죠? 그 쪽이 안 팔리려고. 쪽이 안 팔리려고 행동 용기지 않대. 예. 아시겠죠? 그러면, 갑순이 뿐이라는 말이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 뿐일 때는, 자, 뭐가 더 중요해? 갑순이를 내가 차지하는 것보다는 내 쪽이 더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는 진짜 갑순이 뿐인 게 아닌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진짜 내 마음에 갑순이 뿐이라면 쪽이 문제가 안 될 만큼 갑순이 뿐이 돼야 돼. 아시겠죠? 네. 그 사실 옛날부터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남자가 미인을 차지하려면 용기 있는 남자가 차지한다. 그 용기라는 용기는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결국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하면 용기는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용기는 무엇을 선택하는 거냐 하면 그 쪽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진짜 용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무엇을 극복해야 돼? 자존심을 극복해야 돼. 네. 혹시 내가 갑순이한테 사랑한다고 행동으로 접근했을 때 갑순이한테 딱지를 맞으면 그 딱지가 겁이 나서 내가 그렇게 행동으로 표시하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갑순이를 사랑하지만은 갑순이보다 누구가 더 중요해? 내가 더 중요한 거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되게 이래서 다 실패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상대방이 나한테 행동으로 표시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도 결국은 누구 쪽이 더 중요해서? 내 쪽이 더 중요해서.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해서.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면 내 자존심까지 내려놓을 만큼 좋아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소정이 기억해. 자, 과연 그 남자가 그만큼 나를 좋아할까? 이게 이제 참 사랑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바로 이 원칙이 적용이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용기 있게 자기의 쪽을 내려놓고 미인을 차지한 한 용감한 남자가 있었으니 누구일까요? 맞아요. 이거는 대단히 용감한 행동이었어요. 굉장히 용감한 행동이었는데, 이거, 와, 내가 감당하지. 하여튼, 그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이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강의하면서 여러분 얼굴을 자꾸 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냥 딱 굳어버려서, 그 순간 딱 굳어버렸어. 이야, 내가 찾던 여인이야, 바로. 그래가지고, 이제, 말이나 한번 붙이고 싶고, 그런데 이상구 박사가 참가자로 온 젊은 여자에게 꼬리를 칠 수는 없어. 그래서 그때는 쪽팔릴까봐 접근을 못했어. 행동에 옮기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만약 저 여자가 독신이라면, 나의 결혼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만 내가 안다면, 쪽이고 뭐고?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아 그때는 한국에서 3개월마다 한 번씩 프로그램을 했어요. 다 미국에서 하다가 이제 3개월 만에 이제 또 와서 하고. 근데 3개월이 지나서 막 아 제가 볼 때는 결혼한 여성이고 다 가정이 있는 여성처럼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럴 테니까 막 잊어버리자. 그리고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3개월 후에 턱 와서 왔는데 뒤에서 누가 안녕하세요 그래. 아! 근데 처음에는 이제 첫 번째 왔을 때는 아주 고상틱하게 이렇게 딱 옷차림을 하고 왔는데 이번에는 청바지.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봉사자로 왔대. 그 순간에 제가 오빠라. 어? 가정이 있다면 봉사자 올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애들 놔놓고 어떻게 해? 봉사를 해. 근데 봉사자로 왔다는 것은 이건 지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열심히 한번 식사 시간에라도 여러분 그때는 참가자들이 한 100명, 150명 이렇게 되었어요. 3개월에 한 번씩 하면. 그러니까 봉사자 숫자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 봉사자 주로 여성들이 봉사자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식사 시간, 점심 식사 시간만 되면 찾는 거야, 이제. 밥을 떠가지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은숙 봉사자가 어딨냐. 그래서 그 테이블에 가서 끼얹는 거요. 그때는 이 테이블이 둥근 테이블인데, 한 8명인가? 6명, 8명 이렇게 같이 앉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그렇게 앉아가지고, 야, 근데 뭐, 여러 명 되니까 이것도, 뭐,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안 돼서 답답해 죽겠어. 자, 그래서 이게 단둘이 어떻게 만나는 기회가 있어야 되겠는데, 이 기회가 전혀 날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그 당시 이제 본부장, 남자, 그가 이제 박사님하고 제 방에 찾아왔어. 심각한 얼굴로 찾아왔어. 박사님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봉사자 분위기가 지금 엉망입니다. 도저히 저도 어떻게 통제를 할 수가 없을 만큼 웅성거리고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니까 이은숙 봉사자 때문에 그렇대요. 그 이은숙 봉사자가 어쨌는데? 그러니까 이은숙 봉사자가 박사님에게 꼬리를 친다. 이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대. 꼬리는 누가 쳤는데? 그래서 제가 자, 본부장 내가 솔직히 얘기할게. 이 얘기를 하면 내가 쪽팔리지만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이현숙 봉사자가 꼬리를 치는 게 아니라 내가 꼬리를 치고 있는 도중. 그러니까 너는 최선을 다해서 분위기를 잡아줘. 네, 친구.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현숙 봉사를 집으로 보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무슨 소리야. 그래서 이제, 그래서 도저히 식사 시간에 뭐, 대여섯 명, 뭐, 여덟 명 같이 앉아가지고,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알아볼 수도 없고, 뭐, 이거 힘들어.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번은, 그래서 지난 기회에 참가자로 오셨는데, 그, 어떤 문제로 오셨냐. 그때 우울증이 좀 있어서, 고민이 많아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그러면 그 고민이 다 해결, 문제가 다 해결됐느냐? 그랬더니, 강의 듣고 잘 해결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해결이, 이제, 이 봉사자는 개인 면담을 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뭐라 그러냐면, 연숙 봉사자는 제가 특별히 개인 면담을 해주겠다. 그래. 아, 필요가 없대!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있을 거라고, 너무, 사양하지 말고, 제가 특별히 시간을 배정을 할 테니까, 상담실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해진 시간에 상담실에 가서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라! 그래서 이제 사람 시켜서 찾아가지고 상담하러 빨리 오라고. 그래서 상담실도 이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왜,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 탁, 이제 하면서 이제 상담식으로 탁 이제 들어갔죠. 들어가니까 이제 뭐 이런 사람 사정, 저런 사정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 이혼을 하게 됐다. 그 순간에 저는 대박! 눈물을 찔찔 흘리면서 여자들 저는 웃음이 나올라 그래서 그 참 웃음 참느라고. 그래서 그러냐고. 여러분 그래 가지고 제가. 바로 상담 끝날 때 나는 마음이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딱지 맞을 각오하고 그래 가지고 이루어진 거야. 암 나아야 될 텐데. 이게 마음뿐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내 병이 나아야 되는데 누가 안 낳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 마음뿐이야. 이거를 행동에 옮기지를 않는 거예요. 자, 행동에 옮긴다는 건 뭐예요? 행동에 옮긴다는 것은 뭐랬습니다. 한쪽에는 선택, 한쪽에는 거부. 이거를 행동에 안 옮긴다. 그러니까 선택한다는 건 뭐예요? 구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그걸 선택한다.
자, 이 구하는 것도 선택입니다. 나의 선택을 확실하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거부도 어떻게 해야 돼? 행동으로 거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왜 우리가 선택도 행동으로 나타나는 선택을 해야 돼요? 자, 거부도 이렇게 행동으로 해야 되느냐? 그런데 선택하고 거부하는, 성령을 선택하고 악령을 거부하는 그 행동은 알고 보면 같은 행동이에요. 한 가지만 하면 선택과 거부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돼 있어. 아시겠죠? 자, 그게 뭐예요, 여러분? 제가 맨날 얘기하는 뭐예요? 그 행동이 뭐예요? 맨날 하는 얘기. 기도하라. 노래 불러라. 웃어라. 그거요. 저는 이 여자 형제가 없어요. 우리 동생 형제만 딸랑 자랐어. 그러니까 여자 형제가 있어야 아, 여자라는 것이 이렇게 남자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근데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남자 같은 여자여서요. 생김새는 참 곱게 생겨도 아주 마음이 단단하고 결심대로 딱 실천하고 그리고 이제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면서도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서라 종아리 걷어라 해서 아주 맵게 때렸어요. 아주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제가 본 여자는 우리 어머니밖에 없으니까 여자들이 다 그렇게 이 확실한 결정을 내리고 그거를 행동에 옮기고 우리 어머니는 뭐 결정 한번 내렸다 하면 마음이 안 바뀌었어. 우리 어머니가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걸 제가 본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딱 해서 미국을 갔는데, 아, 막 이랬다 저랬다 해서 막 죽겠어. 아, 막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미국에 한국 사람 별로 없었어. 그게 1970년,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입니다. 그때는 지금만큼 이렇게 뭐, 지금은 뭐, 어디를 가나 한국 사람 볼 수 있는데, 그때는 한국 사람 만나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참 외로웠다고. 근데 이제 신혼에 미국을 갔는데, 아, 막 신경질이 나 죽겠어. 왜 자꾸 이러자 그래놓고 또 여보 뭐 자꾸 이러고 뭐 화장실 한번 일 보고 나오면서 또 뭐 변했고 말이야. 아, 그런데 화를 낼 수가 없더라고. 왜? 이 미국까지 와가지고 지금 아무데도 그때 전화비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국제전화 같은 굉장히 비쌌어. 그러니까 전화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면 응? 큰일 나는 거야. 여자들 부부싸움 하고 나도 어떻게 전화 한 몇 통 하면 괜찮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럴 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이게 화를 냈다가는 와, 이거 우리 어머니 그렇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그 화를 참고 또 내 마음을 긍정적으로 돌리는 선택. 자, 성령을 선택하고 악령을 거부하고. 그때는 그런 이런 이론도 몰랐어 저는. 그때 제가 어떻게 어떤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라고 하다가 제가 뭘 결정했냐 하면 휘파람을 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딱 내 마음 속에 막 그 어떤 때는 에이 지랄 같아 막 이런 소리가 날아가면 입을 꽉 다물고 그 순간부터 휘파람. 그 휘파람을 한 15분만 불어도 마음이 풀려. 그렇죠. 이야, 이게 좋은 방법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뉴 스타트도 모르면서 그때부터 그런 거를 제가 습득을 했어요.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자,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행동으로 나의 선택을 표현해야만 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악령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쪽팔린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쑥스러워서. 우리는 쑥스럽기가 정말 싫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 암에 걸린 사람들의 성격적 특성 중에 하나가 이 암 걸린 사람들은 상당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암 걸린 사람들의 그 특징은 책임감이 강해요.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어떻게 완벽하게 해야 돼요. 왜? 완벽하게 안 하고 대충 얼렁뚱땅 해놓으면 남이 안 봐도 자기 자신이 불편한 인간들이라고 우리가. 그렇죠? 근데 이 세상에는 얼렁뚱땅 뭐 해놓고 편안하게 지내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틈에,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틈에 우리처럼 완벽주의고, 책임감이 강하고, 이런 사람이 끼어서 살려니까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 그래서 이 암 걸린 사람들은 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예외가 없는 것 같아. 물론 예외가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이 완벽을 추구하고 있고, 책임진 일은 반드시 완수해야 되고, 그리고 남한테 어떻게 피해를 준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싫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왜? 우리는 남들이 나를 이렇게 잘못 볼까봐,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볼까봐 굉장히 조심하는 사람들이야. 그렇죠? 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는 모범생들이야. 또 이제, 저 사람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고 저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뭐든지 다 책임감 있게 완벽하게 해낸다는 그 칭찬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그러니까 모범생이 아니요. 그 모범생이니까 주위에서는 다 모범생이라고 캐쌓고, 나도 내가 보니 상당한 모범생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범생 아닌 것들을 보면 스트레스를 뭐요?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런 성격의 소유자들은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그리고 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굉장히 민감해.
그렇죠. 어떤 감정적 그런, 그런 데 대해서. 자, 그런데, 예. 그래서 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고, 나는 모범생,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사는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쑥스럽다는 것이 최고의 뭐예요? 스트레스예요. 뭐 헬렐레 하고 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 적당히 해치우고 뭐 이런 사람들은 강호범 저건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저거는 창피한 줄도 모른다. 우리는 창피가 제일 무서운 거야. 근데 저런 놈 보면 뭐예요? 창피를 모르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암 환자들에게 가장 큰 적은 뭐요? 쑥, 창피라고. 쑥스러워. 그렇죠. 그래서 이 쑥을, 어떻게? 쑥을 극복해야만 내가 그런 확실한 선택을 또는 확실한 거부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나를 그렇게 쑥스러움을 느끼고 내가 올바른 선택을 못하게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게 악령이요. 악령은 나의 쑥, 나의 자존심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이런다고 나보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극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이제 그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고백을 하고 우리가 저녁 강의 시간이 끝나면 어디서 만나자. 그래서 비밀 장소를 정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야,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유명 인사가 저 유명 인사 아닙니까, 그렇죠? 이 유명한 사람이 결혼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왜? 말이 뭐요? 이야, 이거 참. 제가 딱 결론을 지은 게 뭐게? 속전속결이야. 근데 속전속결의 위험성이 있잖아요. 너무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속전속결을 결심한다는 건 뭐예요? 어떤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나는 그래도 뭐예요? 나는 좋다! 하고 각오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딱딱 그래가지고 이제 첫 번째 그 프로그램 끝나고 이제 3개월 후에 이제 다시 와서 아 이거 질질 끌면 이게 더 복잡해지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내가 프로포즈를 하자 하고 결심을 했어. 그래가지고 제가 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한국 프로그램 끝나고 저는 미국 가서 3개월 있다가 또 와서 그때 프로포즈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어. 그래서 이제 탁 용기를 내서 이제 이거 딱지 맞으면 큰일이지만 그래서 탁 그때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나이 차이가 너무 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야 이게 나이 때문에 딱지 맞을 가능성도 있다. 싶어서 그래서 탁 했죠. 아 결혼 하고 싶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려서 힘들겠지만 언제까지라도 나는 기다리고 있겠다. 그거 언제까지 기다리죠? 그리고 이제 탁 제가 얘기를 탁 했더니 저를 탁 보더니 아 저는 기다릴 생각이 없고 당장 수락하겠습니다. 그게 본부장이 좋은 점이요. 그 좋은 점 때문에 또 힘든 사람도 있단 말이야. 탁! 그거 뭐예요? 한다 하면 또 탁! 하고, 안 한다 하면 또 탁! 그래서, 아! 그래가지고, 드디어! 그래가지고, 바로! 혼인신고 해버렸어. 아시겠죠? 속전?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어. 아무도. 근데 혼인신고 할 때, 종로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했는데, 한국 사람이니까, 저는 이제 미국 시민이었고, 그러니까 미국 대사관에 가서 이제 혼인신고를 하는, 그때는 아무도 몰랐지. 종로구청에서 그 구청 직원이 저를 자꾸 쳐다보는 거야. 아, 그리고 이름 보니까 이상구 막. 이거를 기자한테 다 얘기한 거야. 네. 그래가지고 잡지에 그냥 나가지고 이제 왕창 그냥 막 한국 사람들이 다 알게 됐죠. 자, 이제, 그게 결국은, 쑥을, 어떻게, 쑥을 이기고, 용기를 내서 쑥을 이긴 결과였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제가 어릴 때도 쑥을 한번 이겨본 경험이 있어. 아시겠죠? 어릴 때 제가 겁이 많고 그냥 이제 출석 부를 때도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제가 결심을 하게 됐어요. 내가 이제 변해야 되겠다. 변하고 이 변하지 않으면 내가 이래 가지고는 앞으로 살아나갈 수 없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는 뭐 하나님도 제가 몰랐을 때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생각을 저한테 준 거죠. 그래서 내가 변하자. 그래서 제가 무슨 결심을 했냐고 하면 오늘부터 웃는 연습을 한다. 그래서 그날부로 집에 가서 거울을 앞에 탁 놓고 워낙
웃을 줄을 몰라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냥 온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이랬더니 어떤 놈이 그걸 보고 저 깜짝 놀라서 누가 봤나? 아무도 없어. 방 안에서 내 혼자밖에 없는데. 그 참 이상하네.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니까 또 그 놈이 가만 보니까 딴 놈이 보고 하는 게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비웃는 게 아니라 비웃음이 내 속에서 나오는 거야. 하, 이 안에 거짓 나가, 그 악령이 만들어 놓은 나가 나를 변화하지 못하고 이 놈이 변화되면 나중에 커서 뉴스타트 할 걸 알았던 거야. 아, 그때 그 순간에 제가 그때 중학교 2학년인데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진실을 깨달은 거예요. 인간이란 게 이렇구나. 그렇죠? 내가 나는 변하려고 하는데 변하고 싶은 상구가 옛날에는 아주 변하고 싶다, 변하고 싶다. 내가 변해야 될 텐데 아주 미약하게밖에 없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대로 살지 뭐 하는 그 나가 훨씬 강해서 그 나가 거짓 나고 그 나가 나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내가 뭐예요? 결심을 했어. 변해야 돼. 그러니까 악령도 어떻게 강력하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나 어떤 큰 변화를 변화가 내 속에 일어난다. 그것이 진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생명을 향하여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면 꼭 악령들은 이 변화가 성공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때까지 조용하던 문제까지 어떻게 확 불교일으켜서 나를 압박을 하고 변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근데 뭐, 그때는 그런 거, 영적 차원은 전혀 몰랐을 때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이 나를 변화하지 말라고 하는, 이게, 이 나는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그래서 제가, 나는 끝까지 웃고야 말 거야. 하니까 또 그래서 제가 시끄러 새끼야. 그래서 조용히 해. 그럼 행동으로 발로 짓밟는 행동을 하면서 시끄러. 야 그거를 3일 했더니 3일 후부터는 이 자식 악령이 하고 나를 쑥스럽게 하지 않더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일주일 지나서는 이제 얼굴이 바뀌었어. 그 다음에 2주째는 소리 내서 웃는 거. 아, 또 소리 내서 웃기 싫어. 이 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소리를 내니까 또 또 짓밟았어. 그래서 2주가 지난 후에는 학교 가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와, 기분 좋대요. 자유야, 자유. 내가 웃을 수 있는 자유를, 쟁취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주위, 이제, 우리 동급생들도, 상구 이 자식 변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대화가 되기 시작하고, 친구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게 시작이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용기를 얻었어도. 그리고 한 3주 후에인가 이제 여름 방학이 시작되는데 제가 결심을 했어요. 내가 여름 방학이 끝나면 우리 반에서 제일 큰 소리로 웃음 소리가 제일 큰 놈이 될 거야. 그래서 울산에 우리 외갓집 그 큰 사과 과수원 한 가운데 서 가지고 제가 우와 막 웃고, 예? 그래서 노래를 막 큰 소리로 부르고, 그때 이제 제가 음악 점수는 그때 점수를 어떻게 매겼냐면 수우미양가야. 근데 다른 점수는 꽤 괜찮대. 음악만은 항상 양이야. 양. 양 다음에 뭐 양 더 밑에는 가, 그건 낙자예요. 아, 선생님, 음악 선생님, 이게 낙제는 시킬 수 없으니까 양. 왜? 그때는 음악 시간마다 노래를 배워요. 그래가지고 한 학기에 뭐 노래를 한 대여섯 개 배워.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나중에 시험 칠 때 실기 시험도 했다고. 그 여섯 개 배운 노래 중에 제일 자신 있는 노래 나와서 해야 돼. 저는 소리가 안 나와. 그 가지 뭐. 근데 그래도 양을 받은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가요 가곡책을 써가지고 그 과수원 한복판에서 큰 소리로. 그러니까 기분이 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이제 제일 자주 불렀던 그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뭐더라? 이렇게 내 고향 옛동산에 올라 옛동산에 오늘 와 다시 서니 산천의 구란 말 예시 내 허사로 고 예수야 와 막 부르고 나니까 막 기운이 막 그때부터 막 노래가 막 부르고 싶어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달라질 수가 있어? 성령이 생기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그렇게 행복하고 건강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거를 구하지를 않아. 뭐 때문에? 쪽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줄 수가 없어요. 왜 줄 수가 없냐 하면 이쪽 악령이 그거는 불공평하다고 결국은 진짜로 상구가 그거를 생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길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쪽팔릴까봐 안 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한 남자가, 아름다운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서도 무엇을 버려야 되는데? 자존심을 버리고, 그리고 여자가 먼저 와서, 사랑합니다. 안 그러면, 결국 뭐라 그래? 그까진 연결해 버린다고. 그거는 비겁한 거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갑순이가 갑순이뿐인데도 불구하고 갑순이 지가 먼저 사랑한다고 안 그랬다고 그까지는 뭐 다른 여자도 많아 이랬으면서. 우리는 그래서 내가 나를 속이면서 산다. 그렇죠. 뉴스타트를 사시는 분들은 이제 정신을 차리자.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 사단이 그 악령이 그 거짓의 영이 잡신놈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내가 자존심에 그 창피한 것의 모든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안 하고가 다 창피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나는 사는 사람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네라고 하는 누구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돼버려? 남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되면서 결국 나 자신을 뭐요? 상실해버려.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들면 나는 어디 갔어? 라고 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어떻게 선택하시고 행동으로 거부하셔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그래 지금 이제야 내가 생기를 마음 놓고 뭐예요 줄 수 있구나 성령을 마음 놓고 줘서 얘를 승리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승리의 순간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